안녕하세요. 와모카의 I'm a Stop Price입니다. 오늘은 머리 블록을 모델링 하는 11강 모델링 강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저번에 베타님이 공유해주신 이 머리 모델을 열어가는 이팩 있죠? 이걸 다운로드하고 파일 저장 그리고 초월 프로브 시작 약간 프로브 하고 난 뒤에 블록벤치를 켜고 헤드모델링 아침 번거 풀어서 모델링 파일로 가보면은 이렇게 모델링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름에서 보듯이 게임에 있는 크리퍼 머리랑 플레이어 머리, 준비 머리 이런 것들 모델링할 수 있게 베타님이 설정해 주신 건데 이거를 원래는 이걸 통해서 여러 모델러 분들이 이제 그 머리 모델링 할수 있도록 조치가 있었는데 아니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이고 이거 회전이 안 되는 것도 많았죠. 회전하고 싶어도 이게 통째로 돌아가고 하니 좀뭐 당황했던 거. 이게 원리가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관련해서 스펙은 포맷이란 게 있어요. 1.8.0 이렇게 포맷에 따라서 이게 이 버전 일단 이 버전 포맷에서는 회전이 안 돼요. 이게 이 회전이 되는 거는 최신 포맷이어야 가능한데 좀 어찌된 게 기본에서 스펙은 옛날 버전 써가지고 지금 이 큐브블로 돌아오는 게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예 직접 포맷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유저 스펙을 준비했고 이 강의 브론즈 분들은 이제 이미 다운로드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모델링으로 해서 이제 머리 블록 모델링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조차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봤다시피 지금 이거랑 준비머리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 모델이 돼 있는 거 예시로 이그 리서 스펙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드래곤이나 스켈레톤 이런 것들은 아직 모델링 안돼 있어요. 보다시피 D라고만 써 있죠. 근데 이제 포맷 최신이라서 큐브블로 이렇게 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근데 질문이 있을 뿐인데 있는데요. 그냥 큐브를 새로 만들어서 이 큐브째로 회전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머리블록 모델이라는 게 하나 문제가 여기 이렇게 헤드블록 있잖아요. 헤드랑 이런 속에 있는 이 큐브만 회전을 해야 그 회전한 것들이 적용이 돼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이렇게 헤드 블록들만 회전을 시켜야만 이게 마크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장을 하고 마크 이제 개발 팩에 넣어야겠죠. 지금 저번 강의에도 설명했는데 이제 마크 기본 뉴트는 이렇게 경로가 좀 복잡하게 있어요. 이번 강의에도 링크 적어주긴 할 건데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만약 자기가 컴퓨터 사용자 이름을 스티브라고 했으면 여기다 스티브 아 대문자는 있죠? 이렇게 적어야 이 경로로 갈수 있어요. 경로로 간 다음에 디벨로먼트 리서 스펙 여기로 간 다음에 이 새로 저장한 리서 스펙을 통째로 넣고요. 아 부분 칠까요? 그럼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켜봅시다. 가졌고요. 여기서 어느 데이터 테스트하냐? 잠깐 여기다 테스트 해볼게요. 네. 핸드폰 말고 리스트 팩으로 가서 네 팩. 아 저는 활성화가 돼 있군요 이미. 원래는 이게 비활성화 돼 있군요 이렇게. 그냥 활성화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맵을 열고요. 아 참고로 제가 RTX가 지금 이렇게 맵을 좀
고장을 보인다. 여튼 간에 이제 머리 블록들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쯤이었나? 여기였나? 미쳤네요. 네, 찾았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있는 아이템들 있죠? 여기서 머리 올린 거였는데, 우리가 찾는 것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돌린 거 있죠? 이겁니다. 이거를 잠시 끼워볼까요? 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 됐습니다. 높이를 좀 내리거나 이제 단호명 하는 거는 블록 벤치에서 이제 얼굴이 스스로 하셔야 하고요. 만들다 보면 이렇게 라이온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추가로 제가 이 리소스 팩에다가 추가 설정할 수 있긴 한데요. 여기 리소스 테스트 들어가시면은 KR ENUS 이렇게 있는데요. 둘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작업했던 드래곤머리를 이제 이름을 정하시면은 드래곤머리 그대로 이렇게 하고, 얘도 이거는 영어로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드래곤, 예,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저장해보고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서 바로 열어봅니다. 적이 되는 거 아닌가 볼게요. 네, 잘 정리됐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오리오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